위초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. 살림경제 홍만선 1700년대고요. 원문입니다. 네, 번역문입니다. 글자가 많기 때문에 일시정지하셔서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. 조리법 1. 1번부터 5번, 5단계까지 있는데요. 자, 1. 묵은 쌀 5마리를 일지 않고 물에 담가 7일 동안 매일 2번 물을 갈아주면서 담근다. 2. 불린 쌀로 밥을 지어 뜨거울 때 곧장 항아리에 넣고 평평하게 눌러 단단히 밀봉하여 더운 기가 새지 않게 한다. 3. 다음날 뒤집어주고 이후 7일째 되는 날에 개봉하여 다시 뒤집어주고 청화수 세 섬을 부어넣는다. 4. 다시 7일 후에 개봉하여 한번 골고루 저어주고 밀봉한다. 5. 14일째 되는 날에 다시 저어주고 21일이 지나면 좋은 초가 만들어진다. 이 법은 아주 좋은 법이다. 이렇게 되어 있고요. 항아리가 필요합니다.